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마침내 아들까지 성 밖에 끌어내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농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악한 소작인들은 종과 아들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미련한 농부들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 악한 농부들은 상속인인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땅이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했다고 하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소작이들은 모두 포도원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이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동산의 정원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과 시간과 소유와 가족과 지혜와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우리는 단지 이것들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내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뭐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새빵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지도 못하고 물값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 하고 전기세 더 내라고 하면 내야 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방을 빼라고 하면 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 빼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어야 합니다. 둘째, 소작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농장을 주인으로부터 빼앗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바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빼앗는 과정에서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에 따라서 농장을 나누자고 합니다.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고대의 교부가 있습니다. AD 4세기경의 사람으로서 후대 기독교 사상에 매우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가 쓴 대표작 고백록 가운데 자기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무려 16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의 문제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공부를 강요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단지 부와 영광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뿐이었는데 그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그 부는 영혼의 빈곤이요 그 영광은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어떤 행동을 설명하다가 세련되지 않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 나오면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음탕한 행동을 풍부한 어휘와 화려한 문체로 묘사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크게 기뻐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인터뷰했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 어릴 적에는 빨리 크고 싶어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둘째,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고 돈을 번 후에는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 셋째,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다가 좋은 미래가 오면 과거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것이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자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옳지 않은 욕망에 대하여 맹목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들이 모두 제 것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맹목적 욕망에 휩싸여 그릇되게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긴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